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날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교육 보조기를 개발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크리스천을 만나봤습니다. 유해 콘텐츠 걱정 없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한 아동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과 재미를 함께 전하고 있는 1인 아동 콘텐츠 제작자들을 만나봅니다.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총신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총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거부자에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